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장은 간밤에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는 좀 선전을 해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또 마감을 해줬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고요. S&P 500은 약보합 정도라고 이해합니다. 다우지수가 좀 밀렸는데 다우지수가 밀린 이유는 캐터필러가 좀 내리고요. 앞서도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인텔이 주가가 좀 내린 것이 네.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유였다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좀 상승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초록색 옷을 입어봤는데 상승 불은 켜지지 않네요. 네. 오늘 밤에 올라가면 되겠죠. 뭐. 네. 그리고 금값은 오늘 다시 한번 1860달러 선까지 회복하면서 이것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달러 가격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00원 이하, 1,080몇 원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만큼 달러 약해지는 것에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금값이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유가가 조금 내리다 보니까 오늘 에너지 섹터가 2% 이상 내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완전히 뭐 다시 조정이냐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의 오늘의 멈칫한 정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차익 및 경계 매물은 뭐 언제라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려했던 대로 지금 생스기빙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 나왔는데 엊그저께 뭐 22만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196,800명. 그러니까 7일 평균 20만 명에 찍을 순간을 가지고 와 있고요. 입원 환자 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사상 최고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7일 평균을 제가 정확한 수치를 한번 저 갖고 왔는데요. 99,994명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이 그만큼 실제로 이런 코로나 확진이 그런 백신과 상관없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우려되면서 한쪽에서는 백신이 나오고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정식적으로 이제 접종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네. 곧 완전히 허가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소위 락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일단 기대와 지금 현실은 약간씩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거리두기가 연장됐죠.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주식으로 이제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주식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보잉이죠. 보잉이 어찌됐건 다우지수로 올라갈 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면 탄력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목표 주가를 만약 올리면 그냥 10달러, 20달러 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보잉, UBS가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고요. 목표 주가를 150에서 300달러로 바로 올려놨습니다. 와, 두 배를 올렸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150달러라는 건 이제 그 전에 뭐 계속해서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제 되니까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하여튼 300달러로 올리면서 연초 이후 그 떨어지기 직전 수준은 최고가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이제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애플인데요. 지금 애플의 그 아이폰 12의 인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가 아이폰 12 프로랑 맥스 아닙니까? 프로 맥스 시리즈인데요. 주위에서 아마 많이 보신 분들, 쓰시는 분들 보시면 아마 아이폰 미니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폰 12 미니인데 프로나 네. 프로 맥스를 아직 쓰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문하고 나서 딱 그 들어가면 애플 같은 건 미국에서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다 딱 뜨거든요. 언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애플샵 가서 픽업하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뭐 지역마다 약간 다르겠지만은요. 아이폰 12 미니나 아이폰 12는 평균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해서 주문하고 나서 받기까지 받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픽업하는 데까지요. 네네. 왜냐하면 그 세일즈 하는 사람 만나갖고 뭐 이것저것 사인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샵에 가서 하는 건데 프로는 평균 3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3일이요? 네, 33일이고요. 프로 맥스가 이제 가장 큰 모델이죠. 그래서 약간 타면 이제 1,800달러라고 얘기하는 거 25일이 걸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주문해봤자 내년에 받는 거거든요. 그만큼 네. 초인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비싸고 큰 것들이 나면서 객단가가 올라가는 네. 그러시면서 애플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애플이 오늘 또 약간 다른 얘기지만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적극적으로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오늘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애플과 함께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거가 소위 빅5나 이런 것들이 빵 주식이고. 기술주죠. 예. 네. 넷플릭스가 오늘 3% 이상 올라갔고요. 페이스북이 2% 올라가면서 소위 빅5가 지금 이런 주식으로 하는 빵 인덱스 이런 걸 보면 거의 지금 그 지난 8월 말 주가에 거의 회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구글이 지난주에 먼저 최고가를 갔는데요. 즉 딱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넷플릭스가 먼저 이런 거 최고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훅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도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더나죠. 캐나다에서 백신 주문을 두 배로 늘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다시 4%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종가 기준 최고가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은 오르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워낙 오른 상태여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분명히 좋다는 의견도 많고 일부에서는 그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앞으로 또 현실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주가 올라간다고 너무 그냥 좋아하시고 그냥 이러서는 안 되고요. 늘 긴장감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골드만삭스부터 말씀해드리면 백신의 보급이라든가 접종 개시에 대한 기대감 뉴스에도 불구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셧다운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이것은 경제 그리고 기업 실적의 부담감이 불가피하겠고요. 그러면 주가의 조정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JP모건입니다. 미국 증시는 길게 보면 강세장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이 단기 조정을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배당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JP모건에서 배당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자사주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자사주가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림은... 써 있네요. Buybacks, I will be back. 네, 그러니까 I will be back 하면 진짜 이게 유명한 영화에서 맨날 그러니까요. 나온... 네. 네. 유명한 영화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딱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자 및 세전 이익이라는 거가 있죠. EBIT라는 게 있습니다. EBIT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 대비 지금 얼마만큼 자사주를 많이 했냐면 평균적으로 미국계 그 기업들이 톡하면 40에서 50%까지는 막 이걸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어찌 보면 주주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한 거죠. 이익을 벌어갖고 자사주를 많이 썼는데 그게 최고로 많이 썼을 때 작년에 많이 썼는데 그게 올해 보면 이게 30%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 수치가 리만사태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배당도 확 줄이고 자사주를 쓸었는데 이게 얘네들 말로 보면 I'll be back 한다는 거죠. 네, 내년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수급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하겠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2001년에 전체적인 주식 배정 늘리라. 다만 JP모건도 마찬가지, 블랙락도 마찬가지 항상 말씀은 분산 투자. 그래서 이건 미국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외에 특히 최근에 보면 미국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계속 강조드렸지만 선진국, 선진국보다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머징 마켓 사상 최고가 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월가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내년에 투자를 더 늘려라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어떤 전망들이 나올지는 쭉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7%에 가까운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네.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니, 테슬라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떨어져야 이 살 기회도 노리는데 너무 오르기만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란 게 좀 올라가면 겁나서 못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 사라. 한 주부터 사시면 됩니다. 한 주를 안 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제는 이만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면 그렇죠. 손해가 이만큼이다. 2주 전만 하더라도 니오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샤오팽 같은 경우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오늘 이렇게 테슬라가 오늘 샤오팽 같은 거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주식을 맞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S&P 500 편입을 2주 앞두고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그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주식의 신차에서 비중이 3%지만 2025년에는 무슨 20%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약간 비슷한 그림이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보여드린 것은 순수 전기차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같은 건 지금 일부 나오고요. 일본 이제 예를 들어서 도요다에서 나오는 차가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도요다에서 이제 약간 작은 차들 많이 좀 우리나라에서 모르지만 외국에서 많이 다른 도요다 프리우스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유명한 차인데 그거를 합한 시장의 점유율이 유럽 차가 이기해서 2017만에 가도 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네요. 2020년 10월 네. 현재 이 두 개 모드 이 두 개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역시 여기는 배터리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17%까지 갔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또 늘었네요. 특히 올해 들어서 급격히 늘어난 건데 이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팬데믹과 같이 어울리는 거가 같이 흐름이 지금 환경 보호랑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시장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이걸 보면 물론 이게 정말 이렇다고 해서 순수 전기차가 25%가 갈지 2025년에 아무도 모르지만 이 방향은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밖에 특징 좀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요. 번스타인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습니다. 주가는 큰 재미는 없었고요. 맥도날드가 요즘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스테픈 증권에서 오늘 중립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내리고 목표 주가도 좀 내렸습니다. 요즘 우버랑 리프트가 아주 초강세인데요. 리프트도 마찬가지죠. 오늘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목표 주가를 무려 50%를 급등시켰습니다. 39달러에서 61달러 올려놨는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개인적으로 항공보다는 내년에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우버, 공유경제, 리프트, 네, 공유경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 이런 네. 쪽이 오히려 강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RH는 기억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RH는 이제 올 초죠, 1분기인가요? 벅셰스웨이가 그 투자를 신규 투자한 거, 그러니까 고급 가구점이죠. 네. 그게 오늘 보면 또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가고 있고요. 어떤 저희가 스퀘어즈 비스트라고 얘기했던 야수와 같은 스퀘어가 또 오늘 최고가에 다시 한번 근접하는. 시포트 글로벌에서 목표 주가를 370달러까지 올려놨고요.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가 들으셨겠지만 팔란티어가 FDA에서 3년간 4,400만 달러 계약을 하면서 여하튼 오늘도 20%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또 이번 주 10일부터 거래가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뭐 금요일이겠지만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까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네. 이미 상장되기 전에 그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해가지고 네. 고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번 주 일정 말씀드리면서 뭐 다른 것도 다 실적도 있고 뭐 어도비도 실적 있고 다 코스코 실적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일단 온통 지금 미국에서도 관심이 도데스랑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주식들이 공모 단계부터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특히 도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란티어 그 팬데믹 시기에 들었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안 쓰던 배민을 안 쓰던 사람들 배민을 쓰고 안 쓰던 사람들 쓸 수밖에 없게 쓸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버다 우버 이츠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고 도데시도 있고 수많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도데시인데 도데시가 올해 엄청나게 시장이 잘 됐고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IPO 되면 아주 노련한 오래된 투자자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이거 한번 해볼까? 나도 맨날 쓰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관심이 늘어나는 거죠. 우버 리프트가 다 알듯이. 에어비앤비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팔란티어만 하더라도 IP나 이번에 직상장을 했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뻔히 아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들어가는 거죠. 딱 그런 느낌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달리 이제 앞서도 그 영상이 나왔지만 도대체 미국은 우리나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자전거나 직접 걸어 다니는 친구가 많은데 여하튼 대단한 기업인 건 분명히 맞는데요. 오늘 이제 도대체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공모 가격, 희망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또 인기가 있어 보니까 에어비앤비도 슬쩍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 가격을 지난주 화요일에 얘네가 IPO를 신청했는데요. 당시에는 주당 44에서 50달러로 제시했었는데요. 슬쩍 올린 거죠.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올려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려놨거든요. 거의 네. 20%를 올렸습니다. 56에서 60억 달러니까 공모 단계에서
쉽게 해서 우리나라도 공모하면 희망 공모해서 공모하는데요. 그 당시에 들어오는 돈이 한 30억 달러 이상 정도 챙길 겁니다. 네. 네, 30억 달러 주식을 파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달러, 그 60달러 정도에 만약 그 첫 가격에 나오면 바로 밸류가 420억 달러가 갑니다. 와. 42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그림 다시 먼저 보여드리면 메리어트 호텔이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이거든요. 네. 메리어트 호텔이 오늘 한 400원, 5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네요. 버금가겠고요. 네. 아마 첫날 제가 보기에 메리어트 호텔이 이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지, 이건 호텔이 아니라 공유경제지만 객실 차이 보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 호텔은 호텔 아무리 비싸더라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아무리 그 소위 스위트는 아무리 하더라도 천만 원, 이천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어비앤비에서 하는 것 중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제가 봤는데요. 처음 그 영국이건 유럽에 오래된 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 같은 것도 지금 전역에 30몇 개가 리스팅돼 있다고 합니다. 성. 와. 그러니까 성을 하나 성 지역을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는 거예요? 자는 거죠. 뭐 한쪽 그 성 지역을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 좀 특별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글루 같은 것도 있죠. 이글루 같은 것도 몇백 개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어비앤비가 그 분야가 넓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도어대시랑 약간 차이는 도어대시는 나름 경쟁자가 많이 생길 수 있죠. 도시마다 있고 도어대시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느낌에 벌써 네. 꽉 잡고 있는 친구들이. 그게 이제 한계일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약간 불법 요인이 있지만 하는 분이 꽤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지금 올해는 재미없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찌됐건 420억 달러를 지금 이 가격에 바로 붙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올랐냐면 2017년에 가장 핫했을 때는 펀딩할 때 310억 달러 평가였고요. 올해 진짜 이건 정말 세상 일을 깜짝 놀랄 일인데요. 올해 정말 너무 안 좋았잖아요. 팬덤을 치게 너무 힘들었고 이들이 그 채권을 발행했는데 돈도 어려워갖고 막 그 비싸게 이자도 5, 6% 이상 비싸게 받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펀딩했을 때 평가 금액이 180억 달러였거든요. 올해 4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때 4월에 그 펜더기 최고 확대됐을 때. 근데 지금 벌써 가치가 지금 시장 평가가 2.5배 정도 왔는데 이게 그 뚜껑 열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비앤비의 상장일은 현지 시간 10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머징 마켓 그 네. 신흥 시장의 증시도 사상 최고가인데 앞으로 이런 흐름 쭉 이어진다면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펀드의 흐름 자체가 지금 최고 수준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머징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마켓 돈이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칠 필요가 없고 이머징 마켓 좋다고 해서 미국 뭐 선진국 다 팔고 이머징 마켓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국에서 똑같이 하는 거가 분산 투자를 하시라. 최소한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비중이 해외에서 권고하는 비중은 10% 정도 되거든요. 오늘 이제 사상 최저가 랠리에서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함께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